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적 파이와 행복 지수, 자긍심까지 올려주는 한웅의 적손 강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화두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위대한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도덕 윤리 차원에서 정직 여기에 반하는 것을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도 위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 요즘 서양학자들이 이걸 정립한 것이 이렇게 다른 걸로 정립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거짓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피그말리온 효과 그럽니다. 그리고 피그말리온이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 신화의 조각상이야. 조각상. 그러니까 이렇게 조각을 해서 어떤 걸 팔기도 하고 아무튼 직업이 조각하는 예술가입니다. 피그말리온이 근데 성격이 조금 우리말로 좀 이상해. 여자들 말로는 지랄 같아. 좀 예술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조각을 하면서 일반 여자들을 안 좋아하는 거야. 그래, 일반 여자들은 뭐 어디나 이렇게 응? 다 매력이 있겠지만은 이 피그말리온은 거기에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를 했냐면 여인상을 조각했어요. 여인상. 아름다운. 자, 여인상을 조각해놓고 자기 스스로가 이 조각한 여인에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합니다. 다른 살아있는 여성들에게, 여인들에게는 사랑을 안 주고 자기의 이상형은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었나 봐요. 그냥 여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조각상에게 어때요? 매력을 조각상보다 이런 여인들은 못 느꼈다. 그냥 이 여인상에게 매일 사랑하는 여인처럼 대화도 하고 애무도 하고 뭐 손도 잡아주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그 축제 때 자기가 축제한 데서 꽃을 갖고 와서 이 여인에게 여인상에게 꽃을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순간 온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온기가 여자가 따뜻해지면서 생명이 불어나서 그 조각상이 여인으로 변해서 피그말리온하고 결혼했다. 그런 어떤 정말 끝이 어떤 좋은 결말을 맺은 어떤 전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이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이 피그말리온의 사랑에 감동해서 여기도 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 목의 사이라는 게 약간 밝혀지는 것 같아요. 여신이 사랑에 감동해서 이 조각상 여자를 생명을 불어넣어서 피그말리온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이후로 하버드 대학에서 이게 하버드 대학이요 교수입니다. 사회심리학 교수인데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초등교대장을 한 20년 이상 지낸 제이콥슨 교장 선생님과 로젠탈 박사님이 서로 뭐를 하면 실험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이런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초등학생을 무작위로 20%를 뽑았어. 그러니까 20%를 뽑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지능지수도 아니고 성적도 아니야. 그냥 무작위로 뽑아서 그 담임 선생님이 비밀로 하고 뭐라고 했냐면, 얘들이 여기서 이 학급에서 제일 우수한 지능을 가졌고 우수한 학생이다 라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담임한테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교사한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까 무작위로 뽑은 이 애들이 그냥 로젠탈 박사님과 제이콥슨 교장 선생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이 학생들이 우수하다. 지능지수도 뭐 모든 것이. 그랬는데 진짜 성적에도 우수하게 나왔어요. 자, 그럼 로젠탈과 제이콥슨 이 박사님과 교장 선생님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졌죠? 자, 요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는 기도한다, 기원한다, 뭐 요거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그러면은 피그말리온 효과는 무엇을 말하는지, 뭐를 말하는 겁니까? 타인이, 남이죠. 타인이 나에게 기대한 만큼 부응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20%의 학생들은 아무 조건이 없었어. 사실은 똑같았어. 다른 학생들과 똑같았는데 선생님들이 어때요? 기대한 마음이 갔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 마음이 간 게 뭡니까? 이겁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뭐가 갔어요. 그게 신이든 뭐든 마음이든 그거를 마음이라고 하던 아니면 신이라고 하던 아니면 영혼이라고 하던 영이라고 하던 뭐 혼이라고 하던 아무튼 마음과 어떤 정신적인 면이 갔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없는 거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에서 유가 돼버리고 무국에서 태극이 되어버렸어요. 어차피 희한하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볼까요? 플라세보. 플라세보를 어떤 사람은 플라세보로 읽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효과가 있다. 이런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론이에요. 자, 이건 라틴어로 말하면 내가 기쁘게 해주지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누구를? 너를 기쁘게 해주지. 자, 이거 카자흐스탄 이따가 얘기하고, 사형수에게 심리학자가 당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형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교수형도 아니고 총사령도 아니고 당신은 특수한 약품으로, 지금으로는 뭐예요? 안락사죠. 약품으로 당신을 사형시킬 것이다 하고 자꾸 주지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형수에게 그 시간에 그 말한 연, 월, 시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 심리학자가 이 사형수 머리에다가요 어떤 약품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약, 이 사용시킬 약이죠. 약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형은 어때요? 집행돼서 죽었어요. 죽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은 뭐냐면 약 효과가 하나도 없는 물이야. 그냥 증류수야. 근데 이 사용수는 진짜 사용을 집행할 약이 돼버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여기엔 뭐가 꼈을까요? 이 과정에는 정말 증류수가 중간인데 이 중간 역할을 한 것이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여행자가 여행을 가다가 어떤 밀림,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문명이 이렇게 침투하지 못한 그런 원주민을 만났는데 때마침 추장의 아들이 뭐 막 앓고 있어. 그게 막 열이 나면서 우리가 말하면 뭐 감기 몸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탱기열인지 모르겠지만은 엄청 열을 내면서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외부에서 이 외부인이 왔는데 악마를 끌어들였다. 이게 악마를. 응? 그러면 자기 아들, 추장의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악마를 제거해야 된다. 즉, 이 여행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우, 이거 섬뜩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뭐라고 했냐면 잠깐만 기다려라 이거야. 잠깐만. 죽기 전에 내가 가져온 특별한 약이 있는데 당신 아들에게 먹이면 낫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죽이면 그냥 당신 아들도 죽지만은 이 약을 먹이면은 살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주장은 어때요? 자기 아들이 죽는 것보다는 한번 실험해보고 아니면 죽이고 그게 들으면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이 여행객이 갖고 온 특별한 약을 먹였더니 싹 나섰어요. 그래서 깨어났는데 이 특별한 약이라는 게 뭐였냐면 특별한 약이 아니야. 뭐였냐면 치약이 있었어. 치약. 자, 치약이 어떤 댕기열이나 아니면 열병이나 열사병이나 아니면 감기 몸살 치료제인가요?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섰어. 사형수와 원주민 아들도 이렇게 치약과 증류수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은 약품이 아닌데도 그렇게 됐어.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를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위약 효과다 이런 말이에요. 위약이 뭐예요? 가짜약. 가짜약이에요. 가짜약인데 효과가 난다. 그래서 플라세보 효과, 플라세보 효과는 위약 효과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세계 여행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나와요. 카자흐스탄이 어디입니까? 우리 동이족이라면 그때는 동이족이 아니었었죠. 우리 민족이 본래 카자흐스탄 그 밑에 뭐 타미르 공원 뭐 거기에서 우리가 주거지라다가 환웅 때 어떻게 옮겼어요? 중국 본토로 옮겼죠. 그리고 단군으로 해갖고 한반도 주변으로 옮겼습니다. 물론 옮긴 게 아니라 이렇게 분가한 거죠. 분가. 그러면 카자흐스탄이 거기에요. 그 밑에 보면 저 인도로 내려가는 데 보면 또 히말라야 산맥 있고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 동이족 단군의 후손인
석가모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이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민족의 본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행객이 가다 보니까 어때요? 등산객이니까 다리도 아프고 뭐 아픈 일이가 많죠. 피로에 누적되니까. 그런데 꿀벌을 키우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 꿀벌을, 거기는 카자흐스탄은 우리의 동이족의 전통에서 손님을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 민족이 그랬죠. 손님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러니까 꿀을 주는데 아픈 부위에 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발라갖고 자꾸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끈적끈적한 게 점점 강도가 더하니까 이게 잘 안 떨어지죠. 그럼 났는데, 자, 근데 뭐라고 하면냐면, 여기에서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 이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해요? 응? 약손이다. 누가? 내 손이. 자, 이걸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학문이 나오기 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저도 시골에 살아서 어떤 뭐 제가 소개도 했지만은 그 깡촌에서 자궁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집이 하나도 없어. 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중방이라는 마을에서 삼태봉 밑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논밭도 몇 개 없고 그냥 두렁 간신히 하고 산에서 어떤 화전밭 이룰 때 거기서 할 때 약국이 어디 있습니까? 전기도 중학교 2학년 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 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몸살이나 아니면 배탈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배탈 날 때 봅시다. 배에 탈이 났어. 응? 탈 났는데 이 탈 났을 때 주로 누가 그럽니까? 아버지나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어머니께서 뭐라 합니까? 손으로 배를 문지르면, 손으로 배를 문질러주면서 뭐라고 해요?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이런 말을 하세요. 놀라웠게도 우리 카자흐스탄, 여기도 어때요? 우리 형제국입니다. 우리가 환국에서 환웅이 이렇게 중국 본토로 넘어올 때, 이렇게 분가할 때 처음에 근거지가 이 카자흐스탄 밑에 뭐 파미르 공원 해갖고 이렇게 히말라야 거기까지가 우리 주부됐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이 꿀을 바르면서 아픈 부위에다가 내 손이 약손이다 똑같이 하더라 이거야. 자, 정말 약이 여기 손에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지,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은 내 손이 약손이다 그랬을까요? 근데 신비하게 정말 뭐가 됐어요? 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진짜 약이 아닌데 효과가 나타나는 사형수나 원주민이나 우리 조상들이나 똑같은 시스템이야. 똑같은 체계야. 근데 이거를 옛날에 우리 동이족 선조들이 이런 걸 행하다 보니까 서방 애들은 저거를 좀 마녀다, 주술사다, 그래서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나중에 와서 이런 플라세보나 피그말리언 효과라는 것을 정립해 버렸어요. 서양에서 정립했는데 서양에서 정립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어때요? 무당, 예언가, 뭐 저기 다마치니, 점술가들을 딱 마녀 사냥, 다 서양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이 됩니다.
자, 똑같잖아요. 카자흐스탄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형제국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배탈 났을 때. 또 몸 달라왔을 때 어때요? 막 몸이 펄펄 끓어 감기 몸 달라서. 그러면 머리를 만져주면 엄마 손이 약 손이다 하면서 자꾸 만져줍니다. 근데 이 엄마 아버지의 손, 어머니 아버지의 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이 손이 정말 약이 됐어요. 거기에는 뭐가 흘러갔을까요? 자, 그러면 피그말리온 효과도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 어린 아이들을 낳으면 그때 물론 우린 유목민족 때 모계 사이에서 이렇게 부계 사이로 이동해 왔지만은 남자들은 어때요? 어릴 적부터 아래도 홀딱 벗겨놓고 당당하게 보이게 하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했습니다. 꽃을. 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옛날에는 어때요? 탁 만져보면서, 아, 이놈 장군감이네. 장군감이다. 이렇게 했죠? 응? 꽃으로 퍽 만져보면서. 그럼 애는 더 당당해지는 거야. 오줌도 어때? 더 당당하게 싸고, 어? 막 오줌, 뭐, 누가 멀리 쏘나 막 시합도 하고, 누가 높이 쏘나 시합도 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자존심을 키워갔다 이거야. 키워줬어. 어우, 장군감이네. 그리고 또 어때요? 어떤 때는 자기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를 소개시키려면 큰일 날 놈이다 이거야. 큰일 날 놈, 큰일 날 녀석, 큰일 날 사람. 큰일이 뭐예요? 리더자를 말하는 거죠. 큰일을. 자, 그런데 이게 먹혀듭니다. 진짜 걔가 장군감인지 아닌지도 몰랐어. 근데 꽃을 내놓고 옛날에는 뭐 그랬어. 그러면 장군감이네. 지금 만지면 어때요? 성추행하고 고발해야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하면 초등학교 때 교감 선생님이 응? 뭐막귀 잡고 팍 올리고 막 뽀뽀도 하고 막 엉덩이 팍 때리고 막 이랬어요. 아, 이놈 틈칠하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얘에게는 뭐예요? 자존심이 커지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난게 사회에서 정말 장군의 역할, 아니면 큰일을 할수 있는 리더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윤리도덕상 거짓말은 안 좋다 그랬는데 어때요? 거짓말을 하는데 위대한 거짓말이 돼버렸어? 이것을 서양은 뭐라고 해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요. 어?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또 병자에게 어때요? 의사들이. 응? 못 고칠 병도 당신은 치료 잘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면서 좋은 생각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믿는 사람 어때요? 낫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은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뭐 신이 우리의 소원을 다안 들어준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용이 되는지, 우리 조상들은 이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런 게 없을 때, 플라세보 효과라는 이 학문이 정립되지 않을 때, 위약 효과라고 단정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그걸 아셨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다? 위대하다 그러는 거예요. 위대하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어른의 지혜를 존중하는 사상, 효사상이죠. 이게 공자가 나와서 생긴 게 아니라 공자도 동의죽이지만 그 전서부터 우리의 동의죽은 어른의 지혜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인디언 인디오도 어때요? 조상을 중시합니다. 또 수메르인이 만든 유대교 그쪽도 어른의 지혜를 존중해요. 충효사상, 나라가 위급할 때는 어때요? 목숨을 겁니다. 이게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이 온통 어때요? 범죄의 소굴이 되니까 전부 서양인들 어때요? 기도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할 방법을 몰라. 그런데 이게 다 도탄에 빠졌을 때 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나사렛 예수,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방의 피를 가진 나사렛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부정하다, 부당하다 라고 말해서 뭐요? 철가면을 쓰고 못이 박혀갖고 십자가에 사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수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 피를 흘리고 철철 죽어하는 나사렛 예수, 즉 아브라함의 손, 동방의 손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무도 대신하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이죽에 피가 흘렀습니다. 이러는 게. 그렇죠? 자, 아무튼 피그말리온 효과나 뭐 이거를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고 플라세보 효과를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을 꼭 규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다 사용하고 있었다 이거야.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립한 것은 서양 애들이지만 우리는 정립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일반화된 걸 뭘 정립하느냐 이거야.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등산한다 이렇게 안 하죠. 그것처럼 우리 동이족은 일반화됐기 때문에 정립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항상 어때요? 남의 자손을 소개받을 때는 어우 큰 인물이네. 어우 남의 창국감이네. 또 아프면 어때요? 엄마 손이 약손이다. 아버지가 약손이야. 주물러주고. 어? 우리 아버님도 뭘 이렇게 외우셨어요. 뭘 알으셔서. 어? 뭐 일육수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런데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만 이거를 그래서 남들은 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 동이족에게는 위대한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거야. 여긴 거짓말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무슨 정신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천지인 사상, 하늘과 땅과 사람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거야. 천일일, 진리, 인삼 그러지만은 이걸 꼭 나누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없으면 사람과 이 땅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반대로 또 지구가 이 땅덩어리가 없으면 하늘과 인간이 어디에 존재할 거며 또 인간이 없으면 하늘과 땅을 알아보는 사람이 살아보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요런 사상이 여기에 껴있다 이거야. 우린 일반화되니까 아예 학문적으로 정립 안 해도 돼요. 이 돼 있어 이미.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해요? 하늘, 뭐 위로 봤지만 하늘, 또 하늘, 큰 알, 또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알라,
대우주, 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제가 그동안은 이 위대한 뭐 하나님이나 알라나 이 대우주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왜 이게 위대하냐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 힘들이 뭘로 왔어? 부모로 왔어요. 그래서 하늘이 위대한데 어머님이 그 대신해서 엄마 손 약손이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들어줬어. 그죠? 그래서 천지인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없으면 하늘의 작용이 안 돼요. 땅의 작용도 안 돼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국이죠? 이게 대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이 세 개가 굉장히 중시한다. 이게 삼신사상입니다. 함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이 효과가 나타나느냐는 요걸 설명하려고 그동안 말했던 거예요. 사실 대우주는 어때요? 변하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위대한 거야. 그 시대대로 누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하면 우주의 규칙, 하늘의 규칙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미 어떤 시스템에서 그대로 돌아가는데 이 지구가 사람들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구도 숨을 쉽니다. 북극과 남극으로 해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인간들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게 지구가 자꾸 시스템이 무너져서 온실효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대우주나 뭐 하나님이나 하늘이나 도나 이게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라 운영하면서 이 뭔가 살아있어. 죽어있는 게 아니야. 이 규칙이 정확하게 돌아가. 그게 하나이고 태극이고 무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어때요? 쭉 이어오는 조상, 부모, 자식 이거를 뭐예요? 손이라고 하죠. 손에 의해서 요게 들어간다 이거야.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기원하고 이 마음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신 그러지만 요게 들어간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요게 뭐야? 정신이라고 하는데 응? 여기에 요 신은 하늘, 하나님, 알라, 대우주, 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원하고 뭐 아프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어때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하늘, 알라, 대우주는 어때요? 실천하는 사람, 노력한 사람에게 그걸 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와 기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때요? 내 손은 약손이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어때요? 만졌잖아요. 여긴 대단한 철학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장군감이다 라고 말했을 때 어때요? 그 마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요거라고 해요. 여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늘과 땅과 인간을 존중하는 천지인 사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미 이런 학문이 나오기 전에 어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위대한 거짓말, 거짓말이라고 쓰는 것조차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이 거짓말에는 지혜와 정성과 어때요? 이게 들어있다. 정신.
신이. 거기에는 신은 뭐예요? 천지인 사상. 하늘과 땅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우리 동해죽에 위대한 거짓말 그랬는데, 제가 거짓말로 표현한 것조차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대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민족은 정말 지혜롭죠? 자, 오늘 저랑 함께 해주셔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한 지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 업그레이드 해서 보았죠? 자, 다음 강의에는 더 다른 걸 준비해서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